하나님께서 기도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경배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고백 기도에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방언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때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삶의 확실한 결과와 변화를 일으키도록 능력 있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월 1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결과 중심적인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 예수님은 결과 중심적인 기도의 완벽한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바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매일 해야 하는 일 혹은 종교적인 책무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효과적인 기도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결과는 그분의 놀라운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은 또 다른 날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고 언제나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방식도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확실한 기도 스케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숙과 효율성 가운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발전을 하며 모든 일에서 큰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오직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에서만 진보하고 건물처럼 점점 높아지며 자신을 건설하라, 세우라. 성령님의 능력과 영감 안에서 기도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당신은 건축물처럼 점점 더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데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당신은 언제나 통치와 승리 가운데 기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원래부터 응답되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중심들을 다루시며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바르게 조정하도록 점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른 관점과 바른 고백과 바른 중심과 바른 반응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과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결과들은 그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본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활력 있게 하며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에 예민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에서 발전하고 기도 생활을 통한 결과와 열매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때로는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감격하면서 때때로는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통과하더라도 지속할 때 우리 안에 세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더욱더 예민해지며 말씀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능합니다. 내가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호의와 의의 통치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능합니다. 내가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호의와 의의 통치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